안녕하세요. 삼성전자에서 차세대 데이터 센터 제품을 기획하고 있는 이천용 한석재입니다. 이번 오픈 인프라데이에서 만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새로운 인터페이스와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데이터 센터 메모리 제품을 기획하고 있고, 차세대 메모리 인터페이스 CXL 관점에서 그리는 데이터 센터와 가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어 매우 아쉽지만 편하게 들어주시고 같이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저는 지금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상품 기획팀 데이터센터 플랫폼 그룹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소프트웨어 기획 업무를 하고 있고요.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데이터센터 차세대 메모리 제품을 기획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컨테이너나 오픈스택 또는 데이터 프로세싱, AI 같은 서비스들을 잘 제공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메모리 제품 입장에서 어떤 기능을 가져야 하고 또 어떤 성능이 필요한지 정의하고 기획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입사하기 전에는 SKT 클라우드 랩스에서 데이터 센터와 네트워크를 매니지하는 시스템의 프로덕트 매니저로 일을 했습니다. 데이터 센터와 5G 네트워크 인프라와 플랫폼 등에서 올라오는 그 수많은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스트리밍 어널리틱스로 실시간 분석해서 시각화하고 운영자에게 전달하는 그런 시스템을 담당했습니다. 그전에는 LG U+에서 네트워크 엔지니어로서 기술 전략과 LTE 런칭에 참여했고요. 커뮤니티 활동으로는 MWC에서 두 번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작년 스트라타 데이터 컨퍼런스 뉴욕에서 세션 스피커로도 발표했었고요. 한국 오픈 인프라데이에서도 부스 전시를 했었습니다. 최근에 저희 삼성전자에서도 컨테이너와 쿠버네티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또 가상화와 오픈스택에 대한 관심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 데이터 센터 관련 오픈소스 커뮤니티와 많은 의사소통을 하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자주 뵙고 많이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DC 플랫폼 그룹의 한석재입니다. 저는 메모리 솔루션 개발실에서 제품 개발 엔지니어로 시작해서 현재는 전략 마케팅실에서 상품 계획까지 필드 프로젝트 매니저로, 특히 5G 어드밴스드 리무버블 스토리지인 UFS 카드 개발 경험이 있습니다. 차세대 고성능 외장 메모리인 UFS 카드에 담겨진 4K 콘텐츠를 VR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 개발로 2017년 CES, 2018년 MWC에서 데몬스트레이트 했고, 최근 2019년에는 5G 산업 전문가 TF 활동을 했으며, 현재는 DC 플랫폼 그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게 오늘 저희가 이야기할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메모리 회사 관점에서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트렌드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새로운 기술인 CXL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마지막으로는 CXL Type3 인터페이스를 적용한 장비를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가상화 서비스들을 어떻게 제공할지, 저희가 그려본 아키텍처와 유즈 케이스에 대해서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로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에는 크게 세 가지 트렌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AI와 머신러닝 서비스입니다.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서비스는 이제 더 이상은 특이하거나 새로운 개념 같지는 않고, 이미 저희가 사용하는 많은 서비스의 백엔드에 운영되고 있고 점차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트라타 포함 데이터 관련 컨퍼런스들도 요즘은 인공지능이 메인 토픽이 되고 있고요. 이런 인공지능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로 헤테로지니어스 컴퓨팅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헤테로지니어스 컴퓨팅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오늘 소개드릴 CXL 인터페이스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이브리드와 멀티 클라우드 기반으로 퍼블릭 클라우드 영역이 아주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데이터 처리도 퍼블릭 클라우드 기반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 같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회사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오픈스택과 또 쿠버네티스 컨테이너가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트렌드도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부터 5G 기반으로 엣지 컴퓨팅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엣지 컴퓨팅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예측하기 힘들지만, 확산된다면 데이터 센터가 티어드 구조가 되기 때문에
현재 인프라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CXL은 메모리의 디스어그리게이션과 스마트 닉도 지원하기 때문에 이런 아키텍처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티어드 데이터 센터 아키텍처에서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컨테이너와 쿠버네티스의 역할 그리고 오픈스택과 가상화의 역할을 많이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데이터 센터 아키텍처 트렌드 중 오늘 말씀드린 CXL과 관련된 내용은 이기종 컴퓨팅으로의 진화입니다. 이기종, 헤테로지니어스라고 얘기하는 것은 CPU와 GPU를 활용해서 시스템 연산 속도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존의 컴퓨팅은 CPU에 의존한 반면 최근에는 AI나 고화질 컨텐츠 이미지 그리고 자동 번역 등 특정 목적을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보다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가속기가 CPU와 함께 활용되는 플랫폼이 점점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AI 워크로드가 데이터 센터에 몰려들고 있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CPU와 가속기는 더 높은 연산 처리를 요구받게 됩니다. CPU와 가속기는 PCI로 연결되어 있고 PCI 인터페이스는 가속기 혹은 GPU를 활용함에 있어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병목 구간입니다. PCI 밴드위스는 GPU 메모리 밴드위스보다 수십 배 이상 차이 나기도 하고 이를 멀티레인으로 구성한다 하더라도 물리적인 폼팩터에 의한 제약사항도 있습니다. 따라서 CPU와 디바이스 간에 좀 더 어드밴스된 신규 프로토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여러가지 프로토콜들이 필요성에 따라 탄생하게 되는데 CXL도 그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디스어그리티드 데이터 센터의 등장입니다. 기존 데이터 센터를 CPU, 메모리, 스토리지, 가속기, 하나의 서버를 구성하는 방식을 디스어그리게이션 기술은 리소스 센트리, 즉 CPU는 CPU끼리, 가속기는 가속기끼리, 메모리는 메모리끼리 구성하고 이를 인터페이싱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부분에 대해 오픈캐피, MVLink, C6, 젠지, CXL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이처럼 데이터 센터 아키텍처 트렌드는 점차 빨라지는 데이터 처리, 특히 AI 퍼포먼스를 높이는 데 수렴하고 있습니다. 네, 석재님 말씀해 주신 대로 헤테로지니어스 컴퓨팅은 이미 활용 중이고 디스어그리게이티드 데이터 센터 구현을 위한 인터페이스들도 활발히 준비 중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술을 오늘 소개해드릴 CXL이고요. 여기에 또 RDMA, NVMe over Fabric도 같이 결합되어 다양한 구조로도 발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오픈스택과 가상화, 컨테이너, 쿠버네티스 등은 어떻게 운영되고 변화할지 저희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CXL 기술과 그 유즈 케이스를 공유드릴 텐데요. 그 내용을 보시고 앞으로 데이터 센터와 가상화가 어떻게 진행될지 같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CPU 가속기간 고성능 연산 워크로드가 필요한 상황이 많이 발생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커넥트 프로토콜인 CXL이 등장합니다. 인텔이 19년 3월 CXL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CXL 1.0이 배포되었습니다. CXL 2.0은 올해 11월 10일 배포 예정입니다. 2014년에 젠지가 가장 처음 이더넷 프로토콜 기반으로 CPU의 다수의 GPU 같은 가속기와 메모리 풀 연결을 지원하는 프로토콜로 소개됐습니다. P2P 스위치드라고 표현된 이유는 랙 연결까지 확장이 가능한 프로토콜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2016년에는 자일링스와 ARM 주도로 C6가 그리고 IBM의 캐피 기술 에코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AMD, HP, 델과 함께 출범한 오픈캐피에 이어 2019년도에 인텔은 CXL을 발표했습니다. 기본적으로 CXL은 PCI PHY 레이어를 갖고 있으며 IO 프로토콜의 경우 PCI Gen 5로부터 피처를 엑셀러레이터와 CXL 그 구조에 맞게끔 최적화 변경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PCI Gen 5 구성과 매우 유사하게 됩니다. CXL의 주요 설계 방향은
공유 메모리의 효과적인 접근 메커니즘을 정하고 가속기와 장치 간 확장된 데이터 이동에 있어서 효과적인 리소스 쉐어링을 지향합니다. CXL은 여러 종류의 가속기가 메모리 풀을 공유함으로써 이기종 컴퓨팅과 효율적인 디스 어그리게이션 유시지를 위해 기존에는 없던 패스를 정의하게 됩니다. 우선 CPU가 가속기 메모리에 접근할 수 있는 write-back 메모리와 가속기가 기존에는 PCI DMA를 통해 CPU 메모리에 접근했던 것이 메모리 로드 스토어의 메모리 CMD를 통해 접근할 수 있게 정의했습니다. 즉, 다른 프로세서의 메모리를 바로 액세스할 수 있음으로써 캐시 코리언시를 높였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멀티 프로세서 환경에서는 데이터가 여러 캐시에 복사되어 있는데 각 클라이언트가 자신만의 로컬 캐시를 갖고 이 경우 업데이트로 인한 데이터 불일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는 기술이 중요한데요. CXL과 같은 프로토콜 기술이 나온 배경이 될 수 있겠습니다. CXL의 멤버는 2000년 11월 현재 기준 140여 개사가 참여 중입니다. 보드 멤버는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업체는 물론 칩 벤더, CPU 벤더, 서버, OEM, ODM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터커넥트 프로토콜 표준화 단체의 규모를 볼 때 CXL이 가장 크고 향후 더 많은 업체들이 조인하여 에코를 이루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CXL 프로토콜은 기본적으로 PCI 프로토콜을 지원한 상태에서 전에 말씀드린 CXL 메모리 액세스와 캐시 코리언스 기능을 추가한 것입니다. 즉, CXL은 PCI 프로토콜의 슈퍼셋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CXL 프로토콜은 PCI 프로토콜 지원에 메모리 액세스와 캐시 코리언스 기능이 추가된 거고요. 보시면 CXL.io는 기존 PCI에 있었던 기능에 CXL 기능이 들어오게 되면서 디바이스 초기화, 세팅, 인터럽트 등의 IO 기능들이 포함되고요. CXL.cache는 가속기가 CPU 메모리에 액세스할 때, 즉 메모리 로드 스토어 커맨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를 사용해서 CPU와 가속기 간의 캐시 코리언스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CXL.memory는 반대로 CPU가 가속기 메모리에 액세스할 때 사용되어지고요. 즉 write-back 메모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디바이스 메모리를 액세스할 때 사용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CXL 세부 기술을 도식화해 봤습니다. 엑셀러레이터와 메모리 컨트롤러 여부에 따라서 세 가지 타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모든 CXL 디바이스 타입은 CXL.io 프로토콜 PCI로부터 그 피처를 엑셀러레이터와 CXL 컨스트럭트에 맞게끔 마이너하게 변경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PCI의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PCI Gen 5 기반의 IO 프로토콜인 CXL.io는 세 가지 모든 타입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타입 1을 보시면 CXL.io의 프로토콜과 CXL.cache의 프로토콜로 정의되어 있으며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속기가 CPU의 메모리 혹은 CPU 내의 캐시에 액세스하여 CPU와 가속기 캐시 간의 코어런시를 보장하게 됩니다. 타입 2의 경우는 가속기의 메모리가 추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고 CXL.cache 프로토콜과 동시에 CXL.memory 캐시 프로토콜을 갖고 있어서 CPU가 CXL 디바이스 내의 가속기 캐시 혹은 가속기 메모리 액세스하여 CXL 디바이스가 CPU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타입 3의 경우 메모리 풀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디바이스를 발견하거나 구성에 이제 PCI 기반의 IO 프로토콜인 CXL.io 프로토콜이 이것도 들어 있고요. CPU가 메모리 풀의 메모리에 접근할 수 있게 CXL.memory 프로토콜을 사용하게 됩니다.
타입3는 그래서 메모리 밴드위스와 대용량 메모리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스토리지 클래스 메모리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부터 앞에서 소개한 CXL 타입3 메모리 확장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어떻게 사용될지 저희가 생각한 유즈케이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CXL 메모리 풀 장치를 활용한 여유 메모리 공유 방식입니다. 데이터 센터나 클라우드에서 서버를 운영할 때 자원의 1-20% 정도는 여유 자원으로 남겨놓게 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여러 가지 이유로 자원 사용량이 늘어났을 때 장애가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함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각 호스트가 10-20% 정도는 여유 메모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서버 외부에 구축된 메모리 풀 장비를 여러 서버가 공유한다면 여유 메모리를 외부 메모리 풀로 통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드가 가진 메모리는 100% 활용 가능하고 여유 메모리는 하나의 메모리 풀로 통합되기 때문에 기존보다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호스트가 동시에 메모리가 부족한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기존보다 적은 메모리를 여유 메모리 마진으로 남겨도 같은 수준으로 장애에 대응할 수 있고 장애 발생 시 메모리 풀의 모든 메모리를 일부 호스트에 할당할 수도 있어서 적은 메모리로 회복 탄력성은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풀은 별도의 장치이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백업 등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호스트와 별도의 전원과 메모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이중화 혹은 액티브 스탠바이 구조와는 다른 방식으로 HA를 지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CXL 메모리 장치가 완벽하게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닌데요. 첫 번째는 CPU에 직접 연결되는 메모리와 달리 UPI 정도의 오버헤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CXL의 물리적인 도달 거리가 별도의 장치가 없다면 수십 센치 정도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수대의 서버가 메모리 풀을 공유하는 방식의 시스템으로 구현될 것 같습니다. 물론 OCP 서버처럼 한 유닛에 여러 대의 서버가 매치된다면 더 많이 공유할 수도 있고요. 방금 설명드린 여러 대의 서버가 메모리 풀을 공유하는 구조를 가상화 환경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데요. 다음 유즈 케이스를 보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유즈 케이스는 메모리 풀을 활용한 컨테이너나 가상머신의 유틸라이제이션 향상입니다. 앞에서처럼 여러 대의 서버가 하나의 메모리 풀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공유 메모리 풀을 컨테이너나 가상머신의 메모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유 메모리 자원을 활용하면 지금처럼 메모리가 부족할 때 무조건 다른 서버를 찾는 게 아니라 일부 호스트는 메모리 풀에 있는 메모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서버 박스의 제한에서 벗어나 유연하게 메모리를 활용할 수 있고 그만큼 메모리의 유틸라이제이션은 향상되는 거죠. 앞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메모리 풀은 별도의 장치이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백업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HA의 형태도 지금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구조를 그리다 보니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메모리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메모리 풀을 공유하는 환경이 가능하다면 어쩌면 앞으로의 가상 호스트는 메모리를 중심으로 생성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을까 하고요. 사실 컴퓨팅 구조에서 디펜던시는 데이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메모리가 디스 어그리게이션 된다면 컨테이너는 데이터를 가진 메모리 중심으로 운영하고 프로세싱 자원은 클라우드의 다른 자원처럼 가져다 쓰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상상까지 해봤습니다. 연산은 CPU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가속기가 나눠서 처리하는 헤테로지니어스 환경에서는 이 구조가 더 적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앞으로의 컴퓨팅이 바뀌면 오픈스택과 쿠버네티스는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같이 생각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서버 내부 프로세싱 아키텍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메모리는 CPU에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리적인 제한 때문에 CPU당 장착 가능한 메모리는 제한되어 있고 그 이상의 메모리를 사용하려면 CPU를 추가해야 합니다. CPU를 추가하더라도 4개까지만 UPI의 원홉으로 묶을 수 있고 그 이상의 개수부터는 투홉이 되어 성능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하지만 CXL 기술을 사용하면 UPI 원홉 정도의 오버헤드로 제약 없이 메모리를 추가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용량이 증가하는 것뿐 아니라 CPU와 분리돼서 메모리 자원을 유연하게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메모리 스케일업 사이즈를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고 인터리빙을 활용한다면 메모리 속도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데이터 처리나 가상화 방법도 변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데이터베이스나 분산 처리 등 데이터를 처리할 때 성능을 향상시키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메모리를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메모리의 집적도가 계속 높아지는 상황에서 CXL 인터페이스로 인해 지금의 제약마저 풀리면 빠르고 많은 메모리를 활용해서 데이터 처리 성능을 쉽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CPU뿐만 아니라 AI 가속기가 추가되는 헤테로지니어스 컴퓨팅 환경에서는 CPU가 독점하는 메모리의 속도가 모자란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AI 머신에서는 CXL 타입2뿐만 아니라 타입3 기반 메모리도 더 많이 필요해질 것 같습니다. 컨테이너도 메모리를 더 자유롭게 활용해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서버리스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때 대용량 메모리를 활용해서 콜드 스타트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CXL 메모리를 공유하는 가상 호스트 간의 통신을 가속하는 방법입니다. 앞에서 조금 말씀드렸지만 최근 클라우드에서 가장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부분 중 하나가 가상 호스트들의 네트워크 성능입니다. 데이터와 분산 처리와 그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 내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은 더 증가됐고 MEC 등 레이턴시가 크리티컬한 서비스가 생겨나면서 네트워크 성능은 더 중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많은 장비를 연결하고 멀리 통신하기 때문에 다른 인터페이스 대비 레이턴시나 스루프 측면에서 이더넷 네트워크는 느린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게다가 가상화하는 부분까지 생기면서 서버 내에서의 커널 간 메모리 카피 때문에 그 속도는 더 느려지고요. 아마 그 지금 계신 많은 분들이 네트워크 때문에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사실 저도 백그라운드는 네트워크고요. 그래서 가상 호스트와 가상 스위치의 네트워크 성능을 가속하기 위해서 SIOV, OVS, DPDK, 스마트닉 등 다양한 기술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RDMA나 NVMe over Fabric 같이 이제 멀리 있는 메모리나 스토리지를 그 사용하는 기술도 또 이제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대의 서버가 하나의 그런데 이제 저희 생각에는 여러 대의 서버가 하나의 CXL 메모리 풀을 공유하는 아키텍처를 생각하다 보니까 저희는 자연스럽게 네트워크 가속 기술도 같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림과 같이 두 개 이상의 가상 호스트가 하나의 CXL 메모리 풀을 사용하고 있다면 굳이 무거운 이더넷 통신을 사용할 필요 없이 CXL 메모리 안에서의 데이터 이동만으로 이더넷 통신을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가상 스위치가 기존의 가상 이더넷 포트뿐만 아니라 CXL 메모리 풀에 CXL 포트를 생성하는 방식을 생각했습니다. 통신 요청이 생겼을 때 CXL 포트로 데이터를 이동하고 서버 간 통신 대신에 CXL 메모리 안에서 데이터를 교환하는 거죠. 또는 CXL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VM 메모리 간 직접 데이터를 교환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앞에 유즈 케이스에서 설명드린 제약 때문에 대규모 네트워킹까지 이 방식으로 커버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엣지 쪽 CXL 메모리 장치를 사용하는 노드들이 있다면 그 제한적인 환경 안에서는 이 방식을 통해 네트워크 성능을 지금보다 훨씬 가속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유즈 케이스와 다음 유즈 케이스에서 메모리 풀 장치와 연관된 소프트웨어는 저희가 페이턴트로도 출원했고 CXL 표준에도 반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비를 활용하는 아키텍처에서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가상화의 운영을 도울 수 있을지 또 어떤 방식으로 클라우드의 미래가 진행될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고 얘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은 AI 서비스를 위한 서버 안에서의 헤테로지니어스 컴퓨팅 환경에서의 대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CXL 메모리가 어떤 역할을 할지 생각해 본 내용인데요. 헤테로지니어스 컴퓨팅은 CPU와 AI 가속기 같은 다양한 종류의 프로세서가 하나의 서버 안에서 동작하는 환경을 말합니다. 이런 헤테로지니어스 컴퓨팅 환경은 데이터 분산 처리와 어떻게 생각하면 유사할 수도 있는데요. 현재는 CPU가 메모리를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왼쪽 그림과 같은 방식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게 됩니다. 데이터와 가속기의 연산을 전부 CPU가 관리하는 방식이죠.
하나의 데이터셋을 분산 처리하는 하나의 스테이지 혹은 태스크에서 CPU는 가속기들에게 처리 명령을 내리고 DMA, 즉 다이렉트 메모리 억세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전달합니다. 그 뒤에 자기 연산을 하다가 AI 가속기 중에 하나가 처리를 끝내면 CPU에 인터럽트를 발생시켜서 CPU의 처리 완료를 알리고요. CPU는 결과 데이터를 가져온 다음에 그 다음 데이터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매 프레임의 데이터를 처리할 때마다 CPU가 인터럽트를 받아야 되고 데이터를 관리해줘야 됩니다. 혹시 CPU가 다른 이슈로 인해서 가속기의 데이터나 아니면 연산을 늦게 전달해준다면 가속기는 그동안 연산을 하지 못하고 놀게 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CPU의 인터럽트가 과도하게 발생될 수도 있고요. 현재 아키텍처에서는 CPU가 메인 메모리를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연산을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CXL 메모리가 약간의 데이터 관리 기능을 가지고 있고 다음 버전의 표준에 도입된 CPU 없이 가속기와 CXL을 직접 통신하는 포인트 통신이 가능하다면 하나의 태스크 안에서는 CXL 메모리가 데이터를 분배하고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과 같은 방식을 생각했습니다. CPU가 데이터를 CXL 메모리에 전달하고 가속기들에게 연산 명령을 내리면 데이터 처리가 끝날 때까지 가속기들의 데이터는 CXL 메모리가 관리해주는 방식입니다. 약간의 유머를 섞어서 저는 이 헤테로지니어스 펍서 컴퓨팅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 경우 만약 이 경우 하나의 태스크를 처리하는 동안에 CPU가 데이터나 연산 순서를 관리할 필요 없이 자기의 일만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CPU와 가속기의 효율 모두를 증가시킬 수 있고요. 메모리 사용 효율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CXL 메모리 확장의 경우 Type3라고 얘기를 하고 가속기처럼 연산 기능이 있으면 Type2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경우엔 메모리에 데이터 관리에 특화된 연산이 추가되기 때문에 저희끼리는 뭐 Type2.5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음 스테이지 한 스테이지 안에서는 CXL 메모리가 데이터를 관리하지만 다음 스테이지 연산이나 데이터셋은 여전히 CPU가 관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AI 트레이닝이나 인퍼런스 같은 경우 데이터가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방식이 성능을 많이 개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 슬라이드랑 마찬가지로 이런 아키텍처에서 가상화가 어떻게 생성되고 또 컨테이너나 VM이 어떤 방식으로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할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방식의 컴퓨팅이 더 빠르게 확산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커뮤니티랑 같이 의사소통하면서 앞으로의 컴퓨팅 구조랑 환경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CXL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소개드렸고요. 이 인터페이스와 함께 헤테로지니어스 컴퓨팅이 적용되면서 어떻게 클라우드랑 데이터 센터가 바뀌고 이때 가상화와 컨테이너는 어떻게 변화할지 저희의 생각과 고민하는 포인트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는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이는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컴퓨팅 환경에서 쿠버네티스와 컨테이너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그리고 그걸 돕고 미래를 가속화하기 위해서 저희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의 솔루션은 어떻게 발전해야 할까요? 이런 고민을 앞으로도 계속 커뮤니티와 나누고 같이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제나 그렇듯 함께할 동료를 찾고 있습니다. 저희 이야기하고 의견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 장 연락처로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주세요.